아, 이건 진짜 예쁘다. 아, 이게 뭐 똑같은 풍경이라도 눈이 쌓이니까 네네. 상당히 좀 주는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많은 분들이 SNS에도 본인들이 직접 만든 이 눈사람을 예. 많이들 게시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야, 그럼 금손들이 엄청 많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 웃음이 일단 교양이 넘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소진료를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 대동물 수의사 이한경입니다. 대동물 수의사. 예. 대동물 수의사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수의사라고 얘기하면은 개, 고양이 같은 동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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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는 수의사를 생각하는데 개, 고양이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큰 동물. 소, 말과 같은 큰 동물을 진료하는 대동물 수의사군요. 대동물 수의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도 병원을 운영을 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동물병원을 해야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럼 소가 동물병원으로 옵니까? 아니면 나 병원은 있지만 소들이 진료받으러 오겠어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병원이 아예 막 자기야 엄청 커서 농장처럼 커서 오는지 몰라서 예. 주로 이제 제가 서 있는 대로 찾아가죠. 가시는 거죠? 예. 아. 그러시겠지.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좀 하루 일과가 좀 어떤지 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아침에 보통 한 8시 이제 출장 진료 준비하고 예? 뭐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는 일이죠. 하루에 출장 다니는 농장이 10군데에서 많을 때는 15군데. 야. 뭐 돌아다니다가 낮 시간에 병원에 잠깐 들어와서 네. 점심도 먹고 조금 식사도 하시고 뭐, 예, 인근에 있는 개들, 고양이들 간단한 진료도 좀 봐주고 아, 그 친구들도 해주긴 하세요. 아, 주변에 또 개나 고양이 강아지는 그리고 꾀병 부리는 거 아세요? 진짜? 꾀병도 부린다고 하던데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알죠, 걔네들은. 아, 소들도 꾀병을 좀 부립니까? 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들은 아, 예, 눈을 보면은 순수하잖아요. 아, 약간 편애를 많이 하시네요. 또 저는 소편입니다. 이제 일하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새벽에도 막 뭐 휴일에도 야간에도 뭐 일을 하고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 내가 한 달에 하루는 쉬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 달에 하루요? 예. 소 주인들께서 어떤 때에 좀 수의사를 많이 찾습니까? 사람도 아플 때가 아기 때 제일 많이 아프죠. 그래서 어린 송아지들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농장 사장님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예. 원장님 소가 밥을 안 먹어요. 아 그게 좀 제로. 그래서 제가 소한테 물어보세요 왜 안 먹는지. 소가 다 대답을 안 해준대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서 얘가 왜 안 먹나? 뭐 입이 아파서 안 먹을 수도 있고 체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동물은 어디가 아프다고도 말 안 해주고 왜 아프다고도 말을 안 해주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그 동물의 보호자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됐다 이런 정도밖에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충은 뭐 수의사랑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울어? 오늘은 설사 치료할 애들이 어디 있나? 오늘은 누구 애기가 아파? 오늘은 누구 치료해야 되냐?
아니 그저 좀 바쁜 계절이 따로 있으십니까? 수의사께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동물들이 제일 많이 아파요. 그래서 송아지가 많이 태어날 때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바쁜데 보통은 대부분 봄철에 분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시즌이 제일 바쁘고 주인들도 그때 새끼를 낳게 하려고 좀 조절을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예, 그럼 제가 갈 때 전화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리 한번 먼저 보세요. 인텐큐 앞발이 아예 안 펴져요? 조금 펴지는지 나를 무서워서 못 잡으니까 좀 뜨거우니까 목 새끼는 안 달았네. 근데 이게 최대한 당기면은 기들만큼은 펴져야 되는데 요거는 아무리 당겨도 지금 기들만큼 안 펴져요.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어제 밤에 한 11시 반쯤 났어요. 났는데 그때 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피워봤지. 피워봤더니 이게 딱 굳었더라고. 이게 아이고 못 보지. 불쌍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데 이제 좋아지 그치? 믿어와야죠 이제.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송아지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형을 교정해주지 않으면 쟤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여기 그 건을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돼요. 오후에 수술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저 수술하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걱정 마세요. 난 처음 보니까. 데리고 오세요. 오실 것 같아요, 눈이. 괜찮아. 네. 아니, 농감하신 분인데 뭐. 됐어. 이쪽은 끝. 반대편 보자.